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할 내용은 옥저, 동해,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일단 옥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옥저. 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군장국가의 단계가 되고, 위치는 함경도 쪽으로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다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얘기한 대로 고구려와의 관계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소금과 해산물 등을 바치기도 했고, 여인도 바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게 조금 심하게 예속을 당했던 그런 이제 부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정도도 한번 살펴보면, 민며느리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서옥제랑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고구려 서옥제가 남자가 여자 집에 먼저 갔다면, 이거는 여자가 남편 집에 먼저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옥제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이지만, 이건 여성이 성인이 되면 여자가 여자 본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이제 이 여인과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돈 혹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혼인 생활을 지속해야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매매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옥저의 혼인 풍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살짝 빼먹었는데, 여기 보면 대군장이 없다라는 측면은 통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각 음락의 족장, 읍군, 삼로라는 군장이 각각의 부락을 지배하는 형태로 옥저라는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옥저라는 부족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 군장 국가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 보이는 장례의 세골장과 가족 공동묘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가족 공동묘. 가족이 공동으로 한 목관에 안치가 됩니다. 한 목관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공동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하냐면, 이게 또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임시 감회장 한 다음에 뼈만 추슬입니다. 나중에. 뼈만 추슬려서 목각에 안치하는 이게 세골장인데, 그래서 이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죽은 사람을 안치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을 만들어놔서 한 가족이 한 목간에 안치되는 그런 형식으로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의 그, 가족 공동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관 앞에는 나무 인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요. 요게 이제 가족 공동묘라고 해서 옥저의 대표적인 풍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동해가 등장합니다. 자, 동해도 역시나 똑같은 게 읍군하고 삼론하고 하는 거는 동해와 옥저가 공통적인 군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동해는 옥저 밑에 있던 나라예요. 옥저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해의 노인들, 즉 동해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와 같은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속과 언어가 고구려와 비슷했다 라고 하는데, 이건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구려가 예맥족이거든요. 예맥족. 그러니까 예족과 맥족이 합쳐진 걸 일반적인 고구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예족이라는 의미예요. 동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맥으로 구성된 고구려와 족속이 비슷한 걸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했었던 게 동예니까요. 그런 포인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밑에 오면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 부여에 나오는 말, 주옥, 모피와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방직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동의가 됩니다. 또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 한나라 군현에게 예속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한때 불내의 왕 혹은 불내의 후 이렇게 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해의 지배층은 일반적으로 으꾼 삼루와 함께 플러스해서 후, 제후를 뜻하는 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후, 으꾼, 삼루가 지배층이었다라고 나오면 그건 동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풍속적인 측면을 보면 책화가 있습니다. 책화. 자, 책화는 각 음락의 구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위반 시 노예와 포, 말 등으로 갚게 했던 그런 제도가 되고요. 결혼적인 풍습은 조계원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구려 서국제 옥전민면을제 동해는 족예혼, 족외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동해 풍습 중에 또 이제 특별한 거 하나는 요거예요. 가족 중한 사람이 죽으면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한다라는 포인트인데 참 요즘으로 치면 부럽죠. 이때는 그게 있었을까요? 부동 집값 같은 게.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집값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참 부러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풍습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10월달이라는 포인트는 고구려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동대혈 혹은 동맹과 무천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차이를 구분하셔서 푸셔야 돼요. 10월이라는 포인트만 잡고 섣불리 풀었다가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 동해 지역에 해당되는 현재 지역에 동해가 존재했던 당시 있었던 대표적인 집터 자리가 유명한데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엿자형과 철자형 집터가 됩니다. 엿자형과 철자형 집터. 이런 형태의 집터가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동해의 집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만 같은 경우는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자, 신지와 같은 대군장, 읍차와 같은 소군장이 존재하고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고조선 시대 할때 얘기했죠. 고조선은 단군과 왕검을 한 사람이 하는 제정일치. 근데 여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게 분리됐다고 해서 사만사회는 제정 분리사회다. 뭐 뒤에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회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정 분리 사회. 자, 요 정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만 중에는 마한이 5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국가를 가지고 있어서 진한과 변한은 총 13개국, 합쳐서 26개국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한이라는 그 집합체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나라, 목지국의 지배자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고, 그래서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만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사만을 대표하여 중국과 수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목지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강력하게 집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게 마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살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밑에를 먼저 한번 보면 자, 만의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국이 대략 4세기경 백제 만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게 됩니다. 근초고황 때가 되는데 그 목지국도 병합되는 순간부터 이제 백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그게 고유왕 때인데 그러면서 만의 소국으로 있었던 백제국이 근초고황 즈음하여 마한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한은 그때부터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의 내용을 한번 보면, 거주 형태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토실.
이게 이제 발견된 토실의 형태고, 이게 이제 복원한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좀 특이하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뭐 움집의 어느 정도의 모습, 움집이라고 하는 모습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런 얘기를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마한이 54개국 소국이었다. 그 54개국 소국이 서로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알수 없지만, 54개국이 연맹으로 되어 있었다면, 전쟁, 그러니까 근데 백제국이 여기를 점점 확장해가는 모습만 봐도, 그 54개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래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낮게. 저 한마디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전쟁에서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장례 형식으로는 동무덤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아래쪽에 마한과 진안과 변안을 한번 살펴보면, 진안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진안의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로 발전해서 진안 전체 지역을 장악한다. 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이한 건 이제 변안이에요, 변안. 변안 같은 경우는 훗날 육가연맹체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철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를 철덩어리 혹은 덩이쇠라고 부르는 이거를 마한 혹은 낙랑군, 외 등에 수출하면서 화폐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의미는 그 상대국에게 필요한 걸 얻고 값을 지불하는 거에 이 철덩어리를 줬다는 겁니다. 왜 줬냐면,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죠. 무기를 만들기도 할때 쓰니까. 근데 이 변화는 철이 풍부했고, 그러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되는 거죠. 철이 풍부한 모습.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변환이 육가연맹체로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육가야 연맹체로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가야의 특징도 변환의 철이 풍부한 특징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의 특징은 가야의 특징으로 이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 이제 여기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이제 풍습도 나와 있는데, 변안과 진안에는 편두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남방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뒤통수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편두 문화. 이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난히도 이제 뒤통수가 납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사망계통에 조상님이 사망계통의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 편두는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방의 문화라는 거는 한반도 남쪽의 문화다. 그래서 변안과 진안에 편두 문화가 존재했다는 특징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사만의 공통사항.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인 천군입니다. 이 사람이 관할했던 게 소도예요. 이 소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 정치 권력이 미치지 못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정치사범 같은 분들이나 경제사범 같은 분들이 절에 법당에 들어가 있으면 경찰이 들어가서 못 잡아오죠. 약간 신성불가침?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종교적인 지역은 약간의 그 신성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곤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도의 존재 자체가 사만사회가 재정분리 사회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만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조선은 청동기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재정일치, 철기는 재정분리.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재정일치 사회였다. 철기는 재정분리 사회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위에서 하나 얘기했었던 아까 마한의 무덤 형태, 여기 보이는 그
동무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한의 무덤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고요. 철기 시대에는 동무덤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한에만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죽음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이 주변이 파져 있는 겁니다. 이 주변이 쭉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여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저 형태로서 무덤을 지켜주는 형태. 이게 이제 죽음묘라고 하는데, 이게 마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관찰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무덤 형태예요. 죽음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사만의 공통적인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마한과 변환을 분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좀 쉽게 나오는 형태에서는 통합.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역, 이 시기 문제는 통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어렵게 내는 포인트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겁니다. 5월과 10월의 제천 행사. 자, 한번 정리하면 부여는 12월의 영고, 고구려는 10월의 동맹, 무천은 10월의 무, 아, 동해는 10월의 무천, 옥전은 제천 행사가 전해지는 바가 없고요. 다 하나씩 있죠. 옥전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만사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그 제천 행사가 두 번이 있어요. 5월과 10월. 자, 여기 5월에 이 수린날이 나는 것은 현재 그 단오라는 것으로 이어져서 이제 현재 세시풍속으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 계절제. 이제 우리가 내일 추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절제가 추석에 그 연이 그 뭐냐 추석에 유래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도 추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넣어서 먹는 송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추수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모습만 봐도 계절제가 지금의 추석과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례풍습의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례풍습. 부여는 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후장이라고 해서 후하게 장례 치르는,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는 가족 공동묘나 세골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마는 관은 있었으나 곽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이 여기 뒤에 소와 말을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순장인데 여기서는 소와 말을 순장하고 부여는 사람을 순장하는 거니까 그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장례식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영혼이 하늘로 승천함을 조금 믿었던 느낌을 주술적으로 이야기 이제 장례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주거 형태를 얘기 드렸죠. 그 마한에 있었던 토시를 제외하고는 사만의 전체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주거는 귀틀집입니다. 그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존재했던 초가집의 이제 유래가 된다라고 보이는 그런 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틀집이라고 하는 게 사만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형태의 주거 형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얘기했던 포인트들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나눠서 하는 이유도 한꺼번에 하면 영상도 길어지고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게 이제 연맹왕국과 군장단계 국가를 조금 특징을 분리해서 보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사만사회까지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편은 오늘로써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 삼국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사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습 잘해서 잘 쌓아만 가도 됩니다. 왜냐? 한국사는 뭐 사건, 문화재, 인물 명칭이 바뀔 일이 없어요. 국어나 영어, 수학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공부를 하는 게 확실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식의 공부로는 실력이 늘 수는 없어요.
뭐 완벽하게 외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어제 얘기했듯이 그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나중에 문제도 풀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문제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문제 제공해 드리고 따로 문제 해설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문제까지 같이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메일 주소 같은 거나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제가 이제 메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문제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